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문제풀이 계속 하겠습니다. 자, 12번 나가죠? 자, 12번은 보기의 우연물 중에서 연소할 경우에 생성물이 같은 우연물에 대한 연소 반응식을 쓰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연소할 경우에 생성물이 같은 우연물, 즉 같은 원소로 이루어진 물질 있죠? 요 동소체를 여러분이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정린이라는 것을 우리가 P로 표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삼황아리는 P4, 예, S3죠. 오황아리는 P2, S5. 그 다음에 철은 F2죠. 그 다음에 마그네슘. 그 다음에 황은 S죠. 자, 이 중에서 같은 원소로 이루어진 물질을 찾는다면, 여기 삼황아리하고, 예, 오황아리니, 같은 원소로 이루어진 동소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물질에 대한 연소 반응식을 써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삼황아리인 P4S3. 자, 이놈이 연소할 경우 산화 반응을 하면 P2O5, 5산화인이 생기고, 여기 SO2, 이산화황이 생기는 거죠. 자, 반응식은 P가 인이 4개니까 여기 2 들어가야 인이 4개 되는 거죠. 자, 황이 여기 3개니까 여기 3 들어가야 황이 3개 되는 거죠. 다음에 이제 산소가 반응 후에 여기 10개, 여기 6개, 총 16개니까 8이 들어가면 반응식이 완결이 되는 거죠. 다음에 그 오황아린 P2, 예, S5죠. 자, 연소하면 마찬가지로 O산화인하고 예, SO2만 발생이 되는 거죠. 자, 인 2개 맞고 S가 5개니까 여기 5. 반응 후에 산소가 여기 5개, 여기 10개, 총 15개니까 여기 2분의 15 들어가면 되죠. 자, 분수 없애주기 위해서 다 2를 곱해주면 되죠. 여기 2, 여기는 15, 여기는 2, 여기는 10이 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이 반응식 쉽게 완결해주면 정답이 되는 거죠. 다음 문제 13번 가죠. 자, 문제 13번은 보기에 그 우연물의 일반적인 성질인데, 요 일류연물의 성질로서 옳은 것을 찾아내라는 거죠. 자, 일류연물은 산화성, 예, 고체 물질이죠. 그리고 다 이거는 불연성 물질이고, 또 무기화합물이죠. 자, 그러면 1번에 여기 무기화합물 요건 일류연물의 특성 맞는 얘기고요. 자, 유기화합물은 대부분 이건 사류연물이죠. 그래서 아닌 거고. 자, 산화제. 예, 인류하고 육류는, 자, 인류는 산화성 고체고, 예, 육류는 산화성, 요건 액체죠. 둘다 산화성 맞아요. 그래서 요 3번도 인류연물의 특성 맞죠. 그다음에 인화점이 0도씨 이하, 인화점이 0도씨 이상 했는데, 인류는 다, 예, 불연성 물질이기 때문에, 예, 인화점이 없는 거죠. 자, 윤류는 산화성 고체에 해당이 되죠? 액체의 그 상태, 물질의 상태가 고체 상태에서 1번, 3번, 6번이 예, 맞는 일류연물의 특성이 되는 거죠. 다음 14번 가죠. 자, 14번은 트리, 에틸, 알루미늄에 대한 강물음에 답하시겠죠? 자, 트리, 에틸, 알루미늄. 자, 트리라는 것은 3개고, 에틸은 C2H5, 예, 알루미늄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C가 2개고, H가 5개, 요놈이 3개라는 거죠. 여기 알루미늄이 결합이 된게 트리 에틸 알루미늄이죠. 자, 요거에 물음 1번은 물과의 반응식, 물과의 요 반응식을 쓰라는 거죠. 자, 요거 반응식은 요 알루미늄은 몇 가예요? 요거는 양이온 3가죠. 그래서 요 H2O는 수소하고 OH로 이루어져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OH는 마이너스 1가기 때문에 요 알루미늄하고 OH하고 결합을 할 때는 3개하고 결합이 되는 거죠. 자, 생성되는 기체는 여기 C2H5니까 C2H6,
에탄기체가 발생이 되는 거죠. 자, 반응식 완결은 여기 에틸기가 여기 3개니까 여기 3몰이 들어가야 되겠죠. 자, 알루미늄 하나 서로 같고, 그 다음에 산소가 지금 여기 3개죠. 그 여기도 산소가 3개가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여기 3몰이 들어가면 되겠죠. 자, 수소의 개수 맞춰볼까요? 여기 수소가 3개, 18, 21개죠. 3, 5, 15, 예, 16개하고 21개 맞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이 물음 1번, 트리에틸 알루미늄하고 물과의 반응식 쉽게 여러분 이렇게 완결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다음 물음 2번은 물과 반응해서 생성되는 기체의 명칭. 이게 생성되는 그 기체죠. 이게 바로 에탄이 되는 거죠. 다음 15번 가죠. 자, 15번은 알코올류가 산화하고 환원되는 과정인데 각 물음에 답하시오 했죠. 자, 보시면 여기 메틸 알코올 CH3OH죠. 그다음에는 에틸 알코올이죠. C2H5죠. 이게 에틸 알코올이죠. 자, 요 놈이 산화가 되면 HCHO 포름알데히드 생기고 여기에 물이 생성이 되는 거죠. 근데 교재에 이제 물은 안 써놓고 그냥 포름알데히드만 해놓은 거죠. 자, 다시 이것이 산화가 되면 산소화합하면 HCOOH 이걸 우리가 개미산 또는 의산 또 이걸 포름산이라고 하는 거죠. 또는 에틸알코올이 산화가 되면 이게 CuO 산화구리를 넣고 여기서 물 분자를 빼내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CH3CHO 예, 아세트알데히드가 생기죠. 자, 요놈이 다시 산화가 되면 CH3COOH 요거 우리가 초산 또는 이걸 우리가 아세트산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초산은 제4류에 이석유류에 해당되는 물질이고 요 개미산, 포름산은 마찬가지로 이것도 4류에 예, 이석유류에 해당되는 물질이죠. 자, 아세트알데히드는 요건 특수 인화물에 해당되는 물질이고. 자, 물음 1번은 요 1에 해당되는 물질명을 쓰라는 거죠, 여기. 요거는 포름산 또는 뭐 개미산, 의산이라고 여러분이 써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화학식 HCOOH가 되는 거죠. 2번에 들어간 그 물질명하고 화학식. 자, 에틸알코올이 산화가 되면 아세트알데히드 CH3CHO가 되는 거죠. 자, 물음 3번은 1, 2 중에서 지정 수량이 작은 물질. 자, 2번은 요 특수인화물은 지정 수량이 그러면 50리터죠. 특수인화물이니까. 그다음에 요 1번 개미산 요건 그 4류에 이석유류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수용성이니까 예, 2000리터가 되는 거죠. 여러분이 특수인화물 1석유류, 예, 알코올류, 2석유류, 3석유류, 4석유류, 그 다음에 동식물 유류죠. 그래서 5월 24일하고 10월 26일 박 대통령 서거일이죠. 이 10월 26일이. 그 다음에 여기 만. 그래서 특수인화물이 50이고, 1석유류 200, 알코올류 400, 2석유류 1000, 3석유류 2000, 4석유류 6000이 되고, 동식물유류는 만이죠. 그래서 지금 2석유류는 수용성일 경우에는 요건 2000이 되는 거고, 1석유류도 수용성일 경우에는 400, 3석유류 수용성일 경우에는 400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포름산은 4류에
요 이석을 위해서 수용성이기 때문에 지정수량이 2000리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1, 2 중에서 지정수량이 작은 물질이니까 요 아세트알데히드죠. 요놈의 연소 반응식을 쓰라는 거죠. 아세트알데히드가 CH3CH5죠. 자, 연소 반응식은 자, CH5로 구성된 것은 다 CO2하고 예, 물만 생성이 되죠. 자, 여기 탄소가 지금 두 개니까 여기 2 들어가야 되죠. 자, 수소가 여기 네 개. 그럼 여기 2 들어가야 수소가 네 개. 산소만 맞춰주면 되죠. 네 개, 두 개니까 여섯 개 해서 3, 여기가 하나가 있으니까 여기 2분의 5가 들어가야 되죠. 그래, 산소가 6개. 자, 이 분수를 없애주기 위해서 다 2를 곱해주면 되죠. 여기 2, 여기는 5, 여기는 4, 여기는 4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 연소 반응식 쉽게 완결할 수가 있는 거죠. 다음 16번 가죠. 자, 16번은 우연물의 저장 및 취급에 관한 중요 기준인데, 보기의 설명을 보고 각 물음에 답하시오 했죠. 그래서 보기 보면은, 불티나 고온체와의 그 접근이나 과열, 충격, 마찰 피해야 된다. 이게 우연물의 저장 및 취급에 관한 중요 기준인데, 이게 오류 우연물이죠. 그다음에 55도씨 이하의 온도에서 분해될 우려가 있는 것은 보냉 컨테이너에 수납하는 등 적정한 온도 관리해야 된다. 이건 우연물의 운반 기준이죠, 이건. 예, 운반 기준인데 마찬가지로 오류 우연물에 대한 운반 기준이죠. 그래서 물음 1번은 보기에서 설명하는 유별, 즉 오류 우연물이죠. 오류 우연물하고 혼재가 가능한 우연물을 모두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혼재 기준 1류, 2류, 3류, 4류, 5류, 6류 이건 혼재가 가능한 거죠. 근데 별도로 2, 4, 5, 4죠. 그래서 오류와 혼재가 가능한 거는 여기 2류 우연물하고 예, 4류 우연물이죠. 그래서 오류하고 혼재가 가능한 것은 2류하고 4류가 바로 답이 되는 거죠. 자, 보기에 설명하는 운반용기 외부에 수납하는 우연물, 오류 우연물에 대한 운반용기 주의사항. 예, 오류 우연물은 화기 엄금하고 예, 충격 주의죠. 네, 물음 3번은 지정수량이 가장 적은 품명 하나, 오류 우연물 중에서. 자, 오류 우연물은 유기과산화물, 예, 질산 에스테르류, 그다음에 히드록실 아민하고 히드록실 아민 염류죠. 그다음에 니트로 화합물, 니트로 소화합물, 아조화합물, 디아조화합물, 히드라진 유도체, 그다음에 금속의 아지화합물하고 질산 구아니딘. 요건 행정안전부 령으로 정한 거죠. 그래서 지정 수량은 요건 범죄 신고 112를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유질이 10kg, 요놈이 100kg. 니니아디히 금질이 200kg죠. 그래서 위험 등급은 유질이 1등급이고 요 나머지가 위험 등급 2등급에 해당이 되는 거죠. 지정수량이 가장 작은 것은 유기과산화물하고 예, 질산 에스테르류 요둘 중에 하나를 여러분이 써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위험물의 유별 저장 취급의 공통 기준 여러 번 여러분이 읽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시험에 나온 건 오류 우연물이죠. 불티, 불꽃, 고온차와의 접근이나 과열, 충격 또는 마찰을 피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17번 가죠. 자, 17번은 지하탱크 저장소에 대한 설치 기준인데, 가로 안에 알맞는 답 쓰는 거죠. 자, 탱크 전용실은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몇 미터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해야 되냐? 이거 0.1미터 이상이죠. 자, 지하 저장 탱크의 윗부분은 지면으로부터 0.6미터 이상 아래에 있어야 되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림에 0.6미터 이상 지면으로부터 0.6m 이상 그 아래에 있어야 되죠. 자, 지하 저장 탱크를 두개 이상 인접해서 설치할 경우에는 그 상호 간에 1m 이상, 그 다음에 지정 수량의 100배 이하일 경우에는 절반 0.5m 이상이죠. 그러니까 탱크 전용실에 벽이나 두께 몇 cm 이상의 콘크리트 이상, 구조물이 있을 경우에는 예외죠. 그래서 이건 20cm 이상. 이건 여러분이 암기를 하셔야 돼요. 18번 가죠. 자, 18번은 위험등급 2등급에 해당하는 위험물을 모두 고르라고 되어 있죠. 자, 보시면 여기 유황 있죠. 유황 S. 자, S는 이류 위험물. 그래서 여러분 이류 위험물 다 알아야 되겠죠. 황아린, 정린, 유황, 철분, 금속분, 마그네슘, 인화성 고체죠. 요거는 지정 수량, 요게 1호천이죠. 100kg, 500kg, 1000kg. 요게 위험 등급 1등급이고, 2등급이고, 요게. 2등급이죠, 요게. 위험 등급 2등급. 그 다음에 철근마 인화성 고체, 요게 3등급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요 유황 요게 바로 위험 등급 2등급에 해당이 돼요. 그리고 여기 질산 염류가 들어가죠. 자, 질산 염류는 1류. 자, 1류 염물은 아염소산 염류, 염소산 염류, 과염소산 염류, 무기과산화물, 네, 브롬산 염류, 질산 염류. 요드산 염류, 과망간산 염류, 중크롬산 염류. 요건 5월 31일이죠. 50kg, 300kg, 1000kg죠. 위험 등급은 요게 1등급, 2등급, 3등급이죠. 자, 여기 보면 질산 염류죠. 자, 질산 염류는 여기에 해당이 되니까 위험 등급 2등급. 요게 2등급에 해당이 되죠. 자, 그러면 요 나트륨은 나트륨은 삼류 위험물. 요 칼륨, 나트륨, 알킬알루미늄, 알킬리튬, 요 황린. 요게 지정 수량이 요게 10kg고 황린이 20kg죠. 요게 위험 등급 1등급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트륨은 1등급. 자, 등유는 사류 위험물에 이석유류에 해당이 되죠. 자, 여러분, 사류는 자, 특수이남물 1석유류, 알코올류, 2석유류, 3석유류, 4석유류, 동식물 유류인데, 위험 등급은 특수이남물이 위험 등급 1등급에 해당이 되고, 1석유류하고 알코올류가 2등급, 요 나머지가 위험 등급 3등급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등유는 이석유류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석유류는 위험 등급 3등급에 해당이 돼요. 그다음에 철분. 철분은 황적유 철근마니까 이건 3등급에 해당이 되는 거죠. 2등급에 해당되는 물질을 모두 고르라고 그랬으니까 유황하고 질산 염류가 해당이 되죠. 그다음에 지정 수량의 배수는 지금 유황 저장 수량이 100kg, 지정 수량이 100kg죠. 그래서 100으로 나눠준 거고 질산 염류는 저장 수량이 600kg, 지정 수량이 300kg죠. 그래서 계산을 하면 지정 수량의 3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염물에 여러분 유별, 지정 수량하고 우염 등급은 반드시 암기를 해놔야 되죠. 다음 19번 가죠. 자, 19번은 탱크 전용실이 있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옥내 저장 창고의 요 펌프실 기준인데 각 물음에 답하시오 했죠. 자, 펌프실은 상층이 있는 경우에는 상층의 바닥을 내화 구조로 하고 상층이 없을 경우에는 지붕을 어떤 재료로 해야 되냐? 예, 불연 재료로 하게 되어 있죠. 불연 재료. 펌프 출입구에 어떤 거 설치해야 되냐? 이건 갑종 방화문이죠. 탱크 전용실에 요 펌프 설비 설치할 경우에는 요 턱을 몇 미터 이상, 예, 0.2m 이상 턱을 설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면은 최저부에 무엇을 설치해야 되냐? 집유 설비죠. 유리 사용할 경우 어떤 유리? 망임 유리. 철망이 들어있는 망임 유리 사용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옥내 저장 탱크에 펌프 설치 기준 여러분이 읽어보셔야 되는 내용. 다음 20번 가죠. 자, 20번은 이동 저장 탱크의 주입 설비, 즉 탱크로리 있죠. 탱크로리의 그 주입 설비에 대한 설치 기준인데 가로 안에 알맞는 답 쓰는 거죠. 자, 우염물이 샐 우려가 없고 화재 예방상 안전한 구조로 해야 되고, 자, 주입 호수의 요 내경은 요건 23mm 이상 해야 되고, 그 호수는 0.3MPa 이상의 압력에 견뎌야 되는 거죠. 주입 설비의 요 주유관의 길이는 50m 이내로 해야 되고, 끝부분에는 물을 유효하게 제거할 수 있는, 예, 정전기를 유효하게 제거할 수 있는 접지 설비를 해야 되는 거죠. 분당 배출량은 200m 이하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우연물에 이동 저장 탱크 저장소의 주요 호수의 재질, 이걸 여러분이 여러 번 읽어보셔야 돼요. 예,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